약간 짙은 색깔, 이제 까만색 돌 이렇게도 좀 많이 하고 흰돌도 좀 많이 해주고 까만색은 별로 그냥 안 과하게 친한 깔아도 것 되니까. 같아. 일단 풀떼기부터. 흰색 돌 이쁜데. 일어나서 한번 봐보고 작업하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고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이게 사막이라서 풀 붙이기가 애매하니까. 네, 근데 이거 풀도 다 그러니까 죽은색이어가지고. 나 풀을 또 파란색을 넣으니까 녹색을 붙이자니 안 맞으니까. 왜안 맞아가지고. 우리 뭐 사막에서 살아봤어야 알지. 어떻게 살아요? 사막에 살면 이런 거안 만들잖아. 먹고 살면 안 돼. 분명히 좀 많이 넣어도 돼요. 일부러 막 잔뜩 넣어도 되니까. 생각보다 막 과하게 깔아버려요. 아하. 순정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. 사포질 안 했는데 풀면 되겠지. 굳이 사포질을 왜? 반다이를 쳐줘요. 나 사포질이 싫으니까 사포질 안 하게 만들어내 이러면서. 유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지. 요즘엔 키트 워낙 다 좋으니까 칼질만 잘해도. 꾸미는 작업이 오히려 오래 걸리기 때문에.